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1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울림 작가의 경제적 자유, 주식도 고려의 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문제는 의욕과 열정뿐이다. 정울림 저자는 투자한 지 10개월 만에 31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경매와 공매로 승리해서 추세, 매매로 취득한 것은 6채이고 31채를 사들이는데 들어간 실투자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지요. 1채당 실제 투자금은 5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31채 중 25채를 월세로 임대를 놓았는데 매우 대출이자는 내고 순수하게 남는 수익이 3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소형아파트 25채에서 1채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다고 하지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세웠던 1차 목표가 2년 안에 고정 수익 300만 원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10개월 만에 기대하지 않았던 시세 차익도 6천만 원이나 벌었다고 하지요. 일부 지역의 물건이 가파르게 상승한 덕분이었고 이대로만 가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들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의 초반 지출은 10개월 전에 1달러를 지어야 했다고 하지요. 어느 날 통장을 살펴보니 가진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강도 높은 검약 생활을 유지했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시간이 오래 지속되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잠시 투자를 멈춰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요.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투자가 잘 되고 있는데 자금난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하다니. 하지만 투자를 계속하지 못하는 억울함은 두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다고 하지요. 저자는 비통한 심정으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버티면 된다고 다독였지요. 퇴직한 지 정확히 2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새 회사를 다닌 지 몇 개월 지났을 무렵 그동안 사놓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가격이 꽤 오르고 있는데 팔 생각이 없느냐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때였다고 하지요. 1년 전 5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1억 원이 되고 7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급등하니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부족하자 멀쩡하게 임대를 놓고 있는 저자에게 매도를 권유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가문 끝에 단비를 맞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 소형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놓았는데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를 몇 채 팔아 투자금을 마련했지요. 그리고는 중단했던 투자를 다시 시작합니다. 낮에는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밤에는 투자에 집중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직장생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미 전국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었다고 하지요.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해야 하는 경매에는 참가하기 어려웠지만 인터넷으로 입찰하는 공매가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꼭 경매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장님에게 부탁해서 대리 입찰을 했다고 하지요. 퇴사 3년 만에 얻은 경제적 자유. 투자를 재개하며 저자는 목표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한 달 임대 수익 1천만 원.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며 고정적인 임대 수익 1천만 원을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지요. 때마침 부동산 상승 기운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지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수년 전 지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도권 여기저기서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하지요. 저자는 2년간 물동에 오던 지방 소형 아파트 투자를 접고 수도권 부동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졌지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은 뒤 상가와 오피스텔, 다가구에도 투자하기 시작했지요. 2012년 전후에서 괜찮은 물건들을 좋은 가격에
상당히 많이 투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수도권 주택과 상가는 큰 폭으로 올라서 자료를 독특히 하기 시작했지요. 직장을 나온 이후에 걱정은 있었지만 저자는 항상 실패의 위험성보다 성공의 가능성을 먼저 보자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현재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절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왔었지요. 저자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다양한 문법과 문법, 인사집행법 등을 공부해야 했다고 하지요. 어떤 책은 세 번을 읽어야 해를 할 수 있었고 밤새 책을 읽다 책상에서 잠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5번 이론을 실전에 적용시킬 때는 저자가 제대로 판단을 한 것인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용기 있게 앞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뿐이었다고 하지요. 저자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충남의 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월 400만 원이 넘는 고정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자는 두 번째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나오게 됩니다. 저자는 고정 임대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지요. 생활도 달라지고 투자도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새로운 세상이었다고 하지요. 전처럼 아등바등 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저자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축복이었다고 하지요. 이후로는 운동하고 싶을 땐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싶을 때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시간에 후회받지 않고 마음껏 여행을 떠났지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 안정도자 투자도 자연스럽게 한 단계 나아가게 되었지요. 뜻깊게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자는 2014년부터는 투자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투자 강의도 하고 있지요. 저자 삶을 살겠다며 회사를 뛰쳐나온 지 9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지요.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제 와서 보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고 하지요. 그것은 바로 저자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혹독한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요. 저자는 13년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고 전업 투자자가 되어 3년간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 저자는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3년의 몰방에서 50년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저자는 도전해볼 만일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원해라, 인내하라, 그리고 도전해라, 결국 꽃을 핀다. 이번 교훈에서는 간절히 노력한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투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성림 저자처럼 안전하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힘들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보는 인사이트와 재테크 책 등을 보면서 내 돈을 키우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이유도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되면 시간을 저희 부부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분명히 저자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보려고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간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책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간다면 저희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편에서
2에서는 불을 지배하는 승자의 조건에 대하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저물린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합니다.